판에도 두 번이나 끌려가서 뭐 두목한테 상납 안 하느냐, 왜 아가씨 안 해주냐. 대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지난달 초 11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주상복합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의 청량리 58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외형은 탈바꿈하고 있지만 내부를 장악해온 폭력 조직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이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 검찰, 이 공권력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PD수첩의 보도 내용,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성매매 집결소. 자, 지난 2004년 이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거의 다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대체로 사라지고 있죠. 네. 42곳 정도가 전국에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곳 정도가 되고요. 이 20곳도 대체로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취재한 것은 그 자갈마당인데요. 이 자갈마당은 대구시 중구 도원동에 있습니다. 네. 이 시내 한 중심가예요. 대구역에서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예. 이 중심가에 어떻게 이 성매매 집결소가 있게 됐냐면 네. 1909년에 일제가 만든 겁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일본인 부락이 만든 것이고요. 예. 이게 지금 1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자갈마당이냐,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비가 와서 그 진흙탕이 되니까 자갈을 많이 깔아서 자갈마당이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그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자갈을 깔아놓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갈을 깔았기 때문에 자갈마당이다, 이런 설이 있고요. 네. 당시 이 성업을 할 때는 100여 개 업소에서 한 700명 정도가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서 점점 이제 쇠락했고요. 지금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재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종사를 해온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체로 이제 뭐 업소는 거의 다 문을 닫았고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됐고요. 지난달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돼서 지금은 남아있는 인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 자갈마당은요. 네네. 그 이 재개발이 되면 사실 원주민들은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인 좀 상식인데 뭐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고공농성을 하면서 이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투쟁을 네, 시위를 하고 있다, 있죠. 시위를 네네. 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부분은 청량리 588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는 상당한 시위가 있는 곳이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하나가 대구 자갈마당도 그렇고 청량리 588도 그렇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 네. 밤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매매 업소가 문을 닫게 되고 재개발하게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재개발 사업의 주역으로 등장한 겁니다. 네. 자기들을 수십 년간 괴롭혀왔던 조폭 두목들 또 조폭 세력들이 이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권을 다 독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시위한 이유고요. 네. 청량리 588의 경우는 270억 원 정도의 이주 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입주민이라든지 뭐 그 업소 종사자들에게 네.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전혀 그 돌아가지 않고 이분들은 구경도 못했다고 그래요. 조폭 두목이나 두목의 어떤 가까운 세력들에게 다 돈이 흘러갔다는 게 주장입니다. 흘러갔다라는 건 저절로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고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영수증을 뭐 조작하든지 다양한 수법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다 이주 보상비가 돌아가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 이분들이 종사한 업종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뭐 협박, 뭐 갈취를 당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 텐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구 자갈마당, 네. 청양리 588 두 곳을 취재했는데요. 두 군데 다 그 악명이 높은 조폭 두목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구 자갈마당 같은 경우는 밤양주로 불린 인물은 달성동 바두목 정모 씨입니다. 이 사람은 뭐 대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만난 전직 그 조직폭력배 전직 전 조직원은 이 정모 씨가 한 번에 100에서 200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요. 네. 대구 자갈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여 개 업소에서 한 700여 명이 종사하다 보니까 네. 한 달 수익이 한 70억 원, 연간 수입이 한 700에서 8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조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 중에서 10%만 조폭두목이 가져가도 현금 7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그 노른자 위라고 하고요. 네. 청량리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서 400여 개 업소에서 2천 명 정도가 종사를 했었습니다. 성업을 할 때는요. 예. 그러다 보면 한 대구 자갈마당이 한 3배나 되잖아요. 네. 그럼 수익도 아마 미루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의 항쟁을 군림한 사람들이 그냥 돈을 얻은 게 아니고 네. 상당한 인권유린, 폭력, 폭행 등이 자행도 있고요. 예를 들면 현금 인출 대행비, 예를 들면 어떠냐면 신용카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 네. 중에. 그러면 이 업소 주인들이 그 ATM에 가서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오토바이 배달부가 있어요. 조폭의 조직원들이. 네. 그래서 대신 카드를 가서 현금 인출해오고 대신 네. 수수료를 이분들이 갈치라고요. 또 사채를 많이 강요해요. 그런데 네. 사채에 고리 대금을 붙이고요. 하루라도 이자가 밀리면 뭐 저희들이 본 심한 경우에는 목에다가 개목줄을 걸어가지고 예. 그 골목을 계속 끌고 다녀요.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그리고 전봇대에다 개목줄을 묶어놓고 하루 종일 그냥 개처럼 그냥 전봇대에 네. 묶어둬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조폭들이 그 강요하는 사채를 쓰다 보니까 이 업소 종사자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거의 다 적자 상태에서 빈곤 상태에 놓인 게 된 겁니다. 네, 그야말로 무법지대나 다름없는데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재개발에 들어간 성매매 집결 지역에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서 지금 이권을 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가장 그 우려했던 네. 이유고 저희들이 아마 취재했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재개발의 이익이 고스란히 조폭의 자금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에 20군데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국의 조폭들을 이렇게 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행위냐면 이 청량리 588 같은 경우는 두목이 김모 씨인데요. 네. 직접 시행사를 자기가 차렸습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시행사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요. 여기에 또 자기 가족이나 아는 조직원들을 다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네. 엄청난 그 자금을 횡령을 했고요. 대구 자갈마당 같은 경우는 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시행사를 직접 차리려고 했는데요. 네. 정모 씨가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우회로 해서 자기 조직원들이나 가족들을 그게 시행사 대표나 어떤 핵심 간부를 앉혀서 자기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다 시행사를 장악을 해서 재개발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량리 588이 폐건물 위에서 몇 달 동안 고공농성을 해오던 분들이 계셨죠. 저도 네네. 사실 어제 방송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분들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사실은 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뭐 가장 큰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폭들이 이 재개발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폭력을 자행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돈을 착취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떼돈을 벌고 이 자금을 가지고 조폭을 재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네.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인권유린에 대한 여러 가지 억울함들을 하소연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예. 거기에는 경찰의 유착, 그다음에 비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좌절감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최창욱 씨인데요. 예. 이분은 지난 1월 시 때부터 늘 선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분에 대한 소식이 들렸고요. 예. 안타까운 비보였죠. 옥상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굉장히 심하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개골이 상당히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뉴스 일반 뉴스에는 이분이 막 식사를 하다가 가스가 터져서 폭발했다 이렇게 나왔지만 네. 이분 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평소부터 여러 가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네. 와서 감행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필 그 문건을 남겼습니다. 네. 일종의 지금 유서가 된 셈인데요. 여기에는 3페이지짜리인데 다양한 어떤 억울함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경찰 유착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유린에 대한 것도 있는데
돈을 제대로 상납했는지 수시로 확인, 상납을 조금이라도 지연 시 폭력 행사, 사보로 30회 정도 맞음, 또 용두시장에서 30분 맞음 등등으로 해서 세 페이지나 빼곡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필 문건에는 수십 년간 최창욱 씨가 겪었던 피해 사실에 대한 억울함들이 고스란히 들어있고요. 이걸 예. 봐서는 단순한 어떤 실화라든지 실수는 아닌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행사를 차려서 다시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있다는 그 조폭으로부터 네. 당한 피해를 지금 진술해 놓으신 네, 내용인 거죠. 네, 무려 세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이 경찰이 이런 현실들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뭐 저희도 미뤄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법천지의 성매매 직결지에서 이 조폭들이 몇십 년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네. 이렇게 행세할 수 있던 이유에는 경찰의 비호와 유착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예. 게 일반적 짐작이고요. 저희들이 만난 어떤 취재원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진술들이 있는데요. 대구 자갈마당 같은 경우는 현재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지금 진정서를 냈는데 네. 유착을 의심받고 있는 그 경찰 10여 명을 예. 좀 고소해 놓은 상태, 진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진정서에 따라서 경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량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청량리 두목 김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체포하려고 할 때 예. 그 들이닥치는 한 시간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네. 이건 누군가 알려준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동대문서 강력팀장 같은 경우는 이 조폭 두모 김 씨 어머니의 부고장을 이 강력팀장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큰 그 문제가 됐고요. 이게 국감에까지 제기가 돼서 뭐 곽상직 의원이라든지 네. 지상욱 의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어제 방송에서는 이 대구 자갈마당 지역에서 경찰의 아내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랑 경찰이 왜 자랑한다 내 돌아다니면서. 장판하면서 그 업소를 했거든요. 현직 경찰의 아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남편 정 씨는 2012년에 퇴직한 경찰이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업주를 하셨다는 얘기를 다수의 증언들이 있었어요. 몰라,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제보자도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경찰 근무한다고 동네에서도 뭐 그 씨가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 씨하고 씨 남편이 누구누구한테 누구 이모부가 누구 집 몇집 누구 집이라고 밝히지 못하지만 뭐 맷집을 봐주고 있다 이렇게. 아 그런 얘기.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공유가 도움이 돼서 봐주지 그러니까 단속 정보 이런 거. 황당할 따름인데요. 이게 지금 대구 지역 이야기지만 이게 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이 이제 유명한데 이 업소에는 유명한데 대구 아모레 아줌마라고 하고요. 네. 뭐 성매매 업소를 차렸다는데 남편이 이제 단속 정보를 흘려줬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취재 다양한 곳에 하고 있지만 다양한 곳에서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경찰은 네, 좀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확인된 게 없다. 뭐 서류일 뿐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미온적 태도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성매매업의 먹이사슬 상층부에 경찰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충격적입니다. 이 공권력이 폭력배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비호하는 행태가 일부의 일탈일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검은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